일 안 하지. 내가 왜 이런 일까지 해야 되는데. 그럼 여기 있지 말고 가서 혼자 살 방법을 찾아보든지. 유세 유세. 아니 그거 죽겠어 진짜. 나한테 100만 원을 줬어? 1000만 원을 줬어? 너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? 몸이 피곤해야 잡생각을 안 한다면. 오빠 딸이라고 징징 우느니 움직이라며. 너 불쌍해. 감당하기 힘들 거야 지금 네 상황. 근데 나도 불쌍해. 너 못지않게. 형이 죽어서? 우리 형 26살에 죽기까지 엄마 아버지한테 칭찬 한 번 못 듣고 살았어. 사랑? 그런 거 받은 기억 없어. 매맞은 기억은 셀 수 없이 많지만. 우리 삼형제 일찍부터 이런 일 시작했어.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학교를 다녔고 집에 있어봤자 술 취한 아버지한테 맞고 욕먹고 또 맞으니까 집에 안 있으려고 이랬지. 아무리 아프고 괴롭고 서러워도 일하는 동안에 잊었으니까. 부모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.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넌 너희 오빠 너희 집 버리고 우리 아버지 댁할래? 어린이날 생일 크리스마스 선물은커녕 안 맞으면 다행히 그런 인생 택할래? 자식 죽어서 받은 보상금 들고 도망간. 너 불쌍한데 그래도 넌 복이 많은 애야. 미운 건 미운 거지만 고마운 건 고마운 줄 알아야지. 너 알까봐 노심초사하면서 평생 사셨을 어른들 마음도 헤아려야 가족이지. 말씀하세요. 이 정도면 말이 필요 없지 않나요? 진구 씨와 결혼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 거라 생각되는데 시간 끌지 말고 나한테 주면 안 돼요, 진구 씨? 저한테 이러시는 이유가 저희 결혼이 깨지길 바라기 때문인가요? 그거라기보단 진구 씨가 좋으니까 이렇게서라도 나만 갖고 싶다? 방법을 잘못 택하신 것 같아요. 조안나 씨가 진구 씨를 진심으로 위하고 좋아했다면 제가 떠나는 거 진지하게 고민했을 거예요. 근데 저한테 진구 씨 전화를 내놓을 정도밖에 안 되신다면 전 흔들리지 않아요. 어떻게 진구 씨 알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진구 씨를 얼마나 아시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거 다 떠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진구 씨 가여운 사람이에요. 누가 뭐래든 어떻게 살아왔든 저한텐 안쓰럽고 가엽고 불쌍하고 그리고 더없이 착하고 고마운 사람이에요. 그래서 진구 씨가 저를 원하는 한 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. 어떤 일이 생겨도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어도 저는 제 자리에
한결같이 있을 거예요. 제가 보는 진구 씨가 진짜 진구 씨라는 걸 믿으니까요. 희재야. 너 이제 그만해. 아버지 너 위해서 병원 내놓을 각오로 박변이랑 싸움 시작하셨어. 너 의사면허 취소된 거 박변이랑 엄마가 꾸민 일인 거 모르고 계셨어. 그러다가 우리 애령이 때문에 알게 되신 거야. 너 바보야. 난 너 어떻게 의사 되는지 이해가 안 돼. 뭐라고? 너 애령이가 적군인지 아군인지도 모르고 있었잖아. 그게 무슨 말이야? 애령이 나 같은 놈한테 시집 와서 고생하고 아버님 그렇게 되시고 동생들 돈 버느라 애쓰는 거 박변 농간 때문이란 거 네가 알아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너 박변 박살내는 게 인생 목표잖아 임마. 그러니까 애령이 괴롭히는지 그만하고 힘 모으자. 네가 하고 싶은 일 해야 되는 일 이제는 내가 우리 모두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. 알았냐 이 바보야? 안나씨 고마워. 미안하고. 이제 언니 혼자 애쓰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다. 고생했어. 아주 미련한 바윗덩어리가 될게.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옆에서 꿈쩍도 않는 고집 센 바위. 견딜 수 있어 널
죽겠으니까 먹어도 감기 들면 안 되잖아. 너나 나나 여기서 이러고 있을지 누가 알았냐. 학규 씨도 고생이 많군. 우키 오빠 형 원래 가수야? 우키 오빠? 골칫덩어리였지만 그래도 나한텐 좋은 오빠였던 우리 오빠가 사라져버렸으니까. 오빠 대신 친오빠 노릇해주고 야단쳐줄 오빠 하나 새로 만들어야지. 그렇게 일을 하고 어떻게 웃을까? 팔다리가 물에 젖은 손 같을 텐데. 아팠어? 그래, 아팠다. 이게 어디 이모한테 들들어? 그런 소리 하지 마. 머리 뽀개질 것 같으니까. 세연아, 정세연. 왜? 나도 우리 집 나 때문에 한순간에 망하고 아빠 쓰러지고 머리가 뽀개질 정도가 아니라 미칠 지경이었는데 어떻게 견뎠는 줄 알아? 어떻게? 그래도 살아있다. 아무도 죽어서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. 그것만도 너무 다행이다. 우키 오빠 형은 죽었죠? 그래서 내가 혁기 씨나 우키 씨한테 평생 갚아야 될 게 너무 많아. 배워야 될 것도 너무 많고. 그래도 내 여자니까 죽을 만큼 사랑하는 내 사람이니까 멀리 있어도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인 걸 아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야. 아버지도 만나시고 엄마도 희재 만나. 이제 와 봐서 뭐해? 전화 나는 안 보고 사는 게 편하지. 엄마 희재한테 그러면서 애령이한테 세연이 엄마 노릇하라고 할 수 있어? 그건 말이 안 되잖아. 아버님, 어머님. 아가씨 왔어요. 뭐? 아이고 내 새끼. 아이고.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어. 그래 그래 잘 왔다. 잘 왔어. 암 와야지. 아, 집 두고 어딜 나가. 여기가 네 집인데. 어떻게 돌아올 마음을 먹었어? 체육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. 평생 사랑 대신 욕하고 매만준 자기 부모랑 바꾸겠냐는 말에 대답할 수가 없어서. 그리고 언니 동생이 이모 말 들으라고 하도 세게 등 떠밀어서. 잘 왔어요. 아가씨가 언니라고 부르라면 계속 언니 할 거고 엄마라고 하고 싶으면 엄마 할 테니까 아가씨 마음대로 해요. 시간 들여서 좀 생각해보고. 네. 고마워. 내 며느리 되셔서 고마워. 너 잘 키워주신 너희 부모님께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되니? 여기 운전면허증 있고 교우관계 증명하는 사진 있고 애들끼리 싸우다 그런 걸 갖고 무면허니 뺑소니니 운운하는 거 넘어온 거 아닙니까? 아, 일단 경찰서로 가서 조사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. 어제 저의 연락을 일부러 안 받으시는 거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니까요. 아니 한국 최고의 변호사 앞에서 법 들먹이시는 겁니까 지금? 네, 소장님. 아, 네. 아,
예. 알겠습니다. 여보세요. 아, 제가 박권입니다만 누구? 신병천이? 정말 더러워도 못해 먹었네. 아, 왜? 아, 그 뭐 박인지 뭔 박인지 로펌 아들 분명히 무면허 뺑소니 같았는데 사장님이 전화해서 손 떼라고. 뭐 박? 그냥 박. 최덕기를 죽인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. 곧 밝히겠습니다. 신병천. 어? 모팍 변호사가 전화 받고 신병천이냐고 기함을 하던데? 야. 최랑 씨다 불러봐. 최혁규 씨! 신병천입니다. 여보세요? 엄마가 경찰서에 있다고요? 여보세요? 누구십니까? 누군진 알 거 없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딸이 위험해진다는 것만 알아도. 여보세요? 가슴